자,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을 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다른 채용 설명회 때는 요장표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여기 제일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서. 스펙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뭐 등등을 기재하는 안과 이제 자소서 부분이 있습니다. 자소서는, 앞페이지, 예. 자소서는 이렇게 약술형과 서술형이 있죠. 약술, 여러분들 취미와 특기, 생활 신조, 존경하는 인물, 나의 별명, 그다음에 나의 장단점. 특별하게 제가 노란색 글자로 표현해 놓은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왜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으세요? 뭐. 특별히 중요한. 예, 특별히 중요한 것도 맞기는 하지만, 예. 꼭 써야 되는, 예, 비슷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여기 상반기 떨어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반기 여기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왜 넣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소서라 하면, 자소서가 각 전형 단계에서 빛을 발하는 시간은 저희 기업은행만으로 볼 때는 서류 전형 때 한번 하고 임원 면접 때입니다. 필기 시험이야 어차피 여러분들의 실력대로 올라가는 거고, 합숙 면접은 당연히 면접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리고 딱 보면은 남녀 구분은 가능하니까 그 정도만 보고 갑니다. 그렇죠? 불분명한 사람들은 따로 붙여드립니다. 남 이렇게 써가지고. 어쨌든 자소서는 서류 전형과 임원 면접 때. 근데 임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가지고 인성 질문, 살아온 것들에 대한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한 거리들이 필요하겠죠. 잘 보세요. 자소서는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소서는 내가 이걸 읽어봤을 때 얼만큼 나에 대해서 질문거리들이 많을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자신의 별명, 장단점 이런 것들은 왜 쓸까요? 그렇죠? 왜 쓸까요? 궁금해서. 그렇죠? 궁금합니다. 나의 별명 뭐 뭘까요? 허수아비? 왜 허수아비라고 썼을까요? 그렇죠? 허시신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취미와 특기 있으면은 적으세요. 적으세요.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충분하게 어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생활신조. 적어도 내가 생활신조를 이거라고 썼다라고 하면은 내 생활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활 중에서 뭔가 노력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적으세요. 존경하는 인물, 매번 한비하면 적지 마시고 제발 다른 인물 적으세요. 아, 물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유만 타당하다면. 그렇죠? 적으세요. 존경하는 인물의 사유. 별명, 왜 내 그런 별명이 불리우게 됐는지. 굳이 억지로 내 별명을 자소서를 위해서 그럴듯한 거를 만들어내지는 마세요. 정말 별명이 없으면 별명 없다라고 쓰세요. 뭐 어떻습니까? 그게 솔직하고 진솔한 건데. 그렇죠? 다만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적으세요. 나의 장단점. 특히 단점은 여러분들 굉장히 장점 같은 단점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렇죠? 남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거나, 그렇죠? 항상 부탁을 드리면 거절하지 못하는 단점들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단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적으세요. 적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서술형, 성장 배경,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 지원 동기와 잘할 수 있는 역량. 자, 이제 자소서는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소서라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 20년 이상의 삶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을 살아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학교는 어떤 고민을 했고, 그렇죠? 나라는 사람은 역경이 있다라면 무엇을 뚫고 이렇게 이겨냈을까? 나는 성장을 하면서 어떤 단계를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왔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또는 금융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나는 통장이 여러 개였고 돈 관리를 잘했으며, 그렇죠? 학교 때 저축하는 습관이 길었고, 저 동아리 때 매번 총무 역할을 하고, 그렇죠?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려웠을 때 기업은행이 도와줘서 기업은행에 영이 많다라는 거, 뭐 이런 뻔한 자소서, 뻔한 금융권의 자소서는 제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내용들을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다만 같은 진솔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꾸며내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얼만큼 자소서에 공을 들였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요새는 잘 쓴 자소서, 못 쓴 자소서는 딱 눈에 보면 압니다. 그렇죠? 내용과 소주제가 명확한 자소서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자소서 컨설턴트랑 외부에서 이제 유료로 받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급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좋은 에피소드 하나 따가지고 만들어내죠. 어떤 에피소드인지 간에 적어도 그래도 저희한테 최소한 그 정말 열심히 하는 뭐 IBK 기업은행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걸 써야지 열심히 하는 뭐 은행인이 이렇게 하면은 카피 앤 패스트죠. 그렇죠.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때로는 저희가 여러분들 오탈 때도 사실은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몇 번을 좀 고민을 하고 썼다라고 하면은 몇 번을 읽어봤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오탈자나 그렇게 많은 띄어쓰기 등등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수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자소서에 녹여주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모조리 담는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비록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나만의 스토리로 올라오신 분들이 기업은행에 참 많습니다.